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환절기 건강요가 24일차 잠재력을 깨우자. 오늘은 몸 전체의 움직임과 함께 관절 마리마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느끼면서 안전하게 수련하세요.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얹은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고 두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턱을 살짝 쇄골 쪽으로 당겨 뒷목 또한 길어지도록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를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속도에 맞춰보세요. 천천히 두 눈을 뜹니다. 우리 목부터 가볍게 움직여요. 목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방향은 반대쪽도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서서히 나의 호흡과 목 관절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크게 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으로도 원을 그립니다. 무리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 정도로 부드럽게 웜업하는 느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원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제 손 주먹을 쥐고 가볍게 손목을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손목을 돌립니다. 손 가볍게 털고 두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어 팔꿈치 안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어렵다면 손 풀고 진행해도 괜찮아요. 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손바닥을 바닥에 댈 거예요. 이 손이 몸하고 가까우면 조금 더 쉬울 거고요. 몸에서 멀어지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손목 안쪽 시원하게 늘리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한쪽 한쪽씩 손목 안쪽에 조금 더 강한 자극 느껴보세요. 한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돌아와서 깍지 풀고 손을 털어주세요. 자, 우리 이제 무릎 꿇은 자세에서 만나요. 두 무릎을 모으고 정강이 모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에 얹습니다.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발등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자,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극 부위를 느끼면서 우리 세 번만 호흡해요. 마시고 숨 내쉬고 마시고
발등으로 깊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짚고, 이번에는 발 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에 얹습니다. 무게가 실리면서 조금 더 발볼, 발바닥 전체의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눈을 감고 어깨 긴장을 풀고 우리 세번더 호흡합니다. 마찬가지 자극 부위를 느껴보세요. 내 호흡을 통해서.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손 앞을 짚으며 다리를 가볍게 툭툭 털어주세요. 이제 발끝을 세우고 말라아사나 자세로 앉을 거예요. 발 뒤꿈치는 안쪽,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두 무릎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팔꿈치로 허벅지 안쪽을 살짝 밀어보세요. 가슴을 조금 더 앞으로,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리며 척추를 쭉 늘려주세요. 발 뒤꿈치가 좀 들릴 수도 있고 등이 좀 말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거기서 멈추어 호흡을 이어갑니다. 셋. 팔꿈치로 다리 살짝 밀어보세요. 둘. 하나. 좋아요.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거예요. 자, 할수 있는 만큼 뻗고 좌우로 엉덩이를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골반 편안하게 좀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릎도, 그리고 발 뒤쪽도. 두번더 반복. 두발 뒤꿈치를 모두 바닥에 대고 할수 있는 만큼 손을 멀리 뻗어서 상체를 무겁게 툭 떨어뜨립니다. 머리도 툭. 내일 호흡을 이어가세요. 네, 허벅지 안쪽 고관절 전체가 아주 시원해지도록 나의 몸의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그대로 있어도 좋고, 더할수 있다면 팔꿈치를 바닥 가까이 가져와도 좋아요. 두 호흡 더. 좋습니다. 상체를 일으키고 우리 다음 독자세에서 만나요. 두 다리를 뒤로 뻗고 몸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배와 척추를 가까이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어보세요. 척추가 길게 늘어나고, 동시에 내 다리 뒷면도 길어질 거예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이제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복부의 힘으로 끌어서 할수 있다면 한 번에 어렵다면 나눠서 왼 무릎과 정강이를 바닥에 댑니다. 중심을 먼저 잡고 뒷다리, 허벅지, 그리고 장요근, 오른쪽 접혀져 있는 다리의 고관절의 자극을 느끼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조금만 더 낮춰봐요. 숨을 마시고, 깊게 내쉬고, 마시고, 하체에 깊숙이 숨을 불어넣습니다. 내쉬고, 한호흡 더. 좋아요. 이제 왼손 뒷 허벅지를 가볍게 짚고 오른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할수 있는 만큼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며 등을 살짝 말아보세요. 뒷손에 무게를 너무 많이 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할수 있어요. 셋, 둘, 하나. 좋아요. 천천히 손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를 쭉 펴주세요. 자, 그리고는 발을 당겨서 발목을 오른 다리 아랫면을 쭉 늘려주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고관절을 움직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한번 더. 오른쪽, 왼쪽.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자극점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자, 가운데로 돌아와서 오른 무릎을 접어서 다시 런지 자세로 돌아오고 두손 바닥을 짚고 뒷발끝 세워서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두번 숨에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넓게 벌려주세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으로도 바닥을 꽉 잡습니다. 밀리지 않도록. 이제 왼 다리를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오른 무릎과 발등 바닥으로 내리고 중심을 잡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엉덩이를 조금 더 낮추고 집중해서 수련합니다. 내 몸과 호흡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두번더긴 호흡. 왼쪽 고관절의 자극. 오른쪽 다리 앞쪽의 자극.
상태에서 오른손 뒷허벅지를 짚고 왼팔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며 등을 살짝 말아도 좋아요. 몸의 왼면까지 길게 늘어나도록. 오른손에 무게중심 너무 많이 싣지 마세요. 둘, 두 허벅지 서로 안쪽으로 당기는 힘. 하나. 잘했어요. 서서히 손 바닥에 짚으면 돌아오고, 왼 다리를 쭉 펴며 하프 스플릿 자세로 전환합니다. 발가락 들어 올리고 발목을 당겨주세요. 오른 무릎과 골반은 일직선에 오도록 위아래. 자, 엉덩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다리 전체 엉덩이까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 한번 더,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돌아와서, 왼 무릎을 접으며 발바닥을 바닥에 댑니다. 두손 바닥을 짚고, 우리 다음 동작에서 만나요. 뒷발끝 세우고, 왼발 뒤로. 세번 깊게 호흡합니다. 꼬리뼈 하늘 향해 높게. 머리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무겁게. 한호흡 더. 좋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내려오세요. 정강이를 바닥에 댑니다. 두 무릎은 골반 넓이,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슴을 바닥에 댑니다. 가슴을 바닥에 대는 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으로 틀어도 괜찮아요. 목이 불편하다면 내가 할수 있다면 앞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서히 심장을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상체가 내려오는 만큼 복부를 꽉 조여서 코어 근육도 탄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른 아침 수련이라면 내 몸이 조금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오후 수련이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번더 호흡합니다.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세요. 발끝을 세우고 이 상체를 들어올립니다. 두 손을 등 뒤에 가져가 짚을 거예요. 낙타 자세.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날개뼈를 꽉 조이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팔꿈치 안쪽으로 먼저 모아주세요. 그리고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가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먼저 심장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척추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던 게쭉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팔꿈치 조금 더 당겨봅니다. 우리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대로 호흡만 이어가세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어렵다면 방금 한 동작 한번더 해도 괜찮아요. 기억하세요. 척추를 뒤로 꺾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몸을 길게, 상체를 길게 늘려주세요. 자, 다시 손등 뒤에 대고 무릎 간격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가슴을 들어 올려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기울여 손 하나하나 발 뒤꿈치를 잡을 거예요. 안 잡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심장을 더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위쪽으로. 목이 편안하다면 고개도 뒤로 젖히고, 목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더 편안한 게 느껴질 거예요. 안목을 쭉 늘립니다. 계속해서 호흡하세요. 자, 서서히 한손한손등뒤 짚으며 돌아옵니다. 잘했어요. 아기 자세로 엎드립니다. 발 뒤꿈치 모으고 상체를 깊게 숙여주세요. 잠시 가빠진 숨을 좀 편안하게 합니다. 서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세요. 파스치무타나 동작을 할 건데, 오늘은 정강이까지, 발등까지 늘릴 수 있도록 다리를 포인트한 상태에서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양손 머리 위로 두 다리 모아주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상체는 살짝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있어도 좋아요. 이미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혹시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원한다면, 손으로 발을 잡고 발가락을 살짝 접어보세요. 그러면 발등 쪽에 정말 강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가능한 범위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머리도 무겁게 툭 떨어뜨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두 팔을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발목을 당겨주세요. 숨을 마시며 두손 머리 위로 척추까지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입니다. 이대로 있어도 좋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편하다면, 손으로 발볼을 잡고 내몸 쪽으로 살짝 더 당겨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면서 발 뒤쪽이 길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안정적이라면 머리를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무릎은 항상 살짝 접어도 좋아요. 너무 다리 뒷면이 과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깊게 두번더 호흡합니다. 상체 긴장을 풀고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키며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두 팔을 내립니다. 자, 우리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만나요. 다리는 골반 간격을 유지합니다. 우리 윗등을 들어 올려서 손으로 발목 바깥쪽을 왼쪽, 오른쪽 터치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10번씩 두 세트를 셀 거예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한 세트만 하셔도 되고요. 할수 있다면 두 세트 모두 함께 해요. 자, 준비하고 위로 올라오세요. 윗등 들어 올리면 돼. 날개뼈가 완전히 들어 올려져 있어요. 시작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셋, 넷, 다섯, 여섯. 날개뼈 계속 올려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내려옵니다. 잠시 가빠진 숨을 편안하게 주세요. 자, 우리 한 세트 더 갑니다. 윗등 들어 올려서 준비. 시작합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 넷, 할수 있어요. 셋, 둘, 뒤뚱뒤뚱, 하나, 잘했어요. 완전히 내립니다. 팔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털어주세요. 다섯, 넷, 셋, 둘, 조금 더 빠르게. 하나, 팔다리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이제 내 몸을 완전히 편안하게 놓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사바사나. 몸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고 주먹도 쥐었다 폈다 발가락도 접었다 폈다 고개도 도리도리 목관절도 움직입니다. 두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집어 머리 위로 기지개 한번 켰다가 발등까지 쭉 내쉽니다. 깍지 풀고 양손 옆구리 옆으로 무릎을 접어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가볍게 무릎 위에 얹고 감은 두 눈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몸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오늘 수련을 통해 내 몸의 잠재력을 깨웠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건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의 잠재력을 깨웠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내 몸과 마음이 조금씩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즐겁게 수련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뭐 확장할게요. 나마스테. 수련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또 만나요.